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우리도 시선을 리정광 자대로부터 이 쪼에난 두청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여러분, 그 사업을 하는 놈들이 왜 자대같이 이 발이 넓은 사람을 친하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? 네, 요번 이야기에서 우리 알 수 있겠는데 그날 자대한테는 이 왕통다라는 놈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딸거, 저 텐진시로 비즈니스를 가는 길에 딸거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습니다. 자다는 인맥이 높고 이 반설이 세고 또한 흑사회의 큰형님이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센 척하며 우쭐거리지 않고 항상 겸손했었기에 이러한 사업가들을 매우 따랐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서로 만나서 술자리를 쳐가지고는 이 얘기를 늘어놓았다고 하는데 퉁다거, 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텐진시로 가시는 겁니까? 자다가 묻자 퉁다가 얘기하는데 이 다름이 아니라 내 저 선전시로부터 오다 하나를 받아서요. 그 텐진시에 요즘 나온 샤리 승용차가 괜찮다 해서 내 좀 여러 대 구입하러 가려고요. 그러자 여러 대요? 여러 대라면 대체 얼마나? 그러자 뭐 별거 아닙니다요. 그 한 5,000대 정도요. 그러자 얼마요? 5,000대요? 아니 그 시절 보통 사람은 한 평생 벌어도 한 대도 못 구입하는 승용차를 5,000대라니. 그러자 딸거, 오해입니다, 오해요. 저희 시에서 요번에 택시로 쓸 차량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맡긴 겁니다. 그러자 오, 그러셨군요. 그럼 뭐 퉁다거한테는 요 떨어지는 거라도 있습니까요? 그러자 요 퉁다가 주위를 슬슬 둘러보더니 요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예, 그 샬리 차량이 원래 대량으로 들어와도 한 대 제일 싸게 79,000위엔이거든요. 근데 제가 또 사람을 찾아서 힘을 좀 써서 69,000위엔으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자 뭐시라고요?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퉁다거가? 네, 여러분, 이 권력이 있는 놈들이 돈을 벌기가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. 만위엔씩 5,000대, 그냥 요번 건에서만 이놈이 5,000만위엔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. 그 시절 100만위엔만 있어도 이 100만장자 소리를 듣던 시기였었는데, 물론 이놈도 위쪽 아래쪽에 돈을 먹여야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? 그 짜다에도 부러워서 혀를 끌끌 찼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퉁다거, 금방 어디라고요? 저 우리 위쪽에 텐진시요. 그 텐진시라 하면 제 친구의 똘마니가 그쪽에서 맨즈 되는데요. 그러자 에? 근데 왜요? 왕통다 이놈은 알아쳐먹지를 못하는데요. 에헤, 장사꾼이 왜 이리도 모르실까? 제가 그놈을 찾아서 빤스를 하게 되면 이 차량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다 이겁니다. 하지만 노노노노노 그 왕통다라는 놈이 손을 훌훌 젓는 거였다는데, 이는 내 엄청 힘들게 이 자동차 공장 내부 사람을 찾아서 만위엔이나 할인한 겁니다. 여기서 더 싸게 하다니 말도 안 돼요. 하지만 자다가 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,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대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차피 그 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나 나눠보죠 뭐.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요. 그러다 퉁다도 이 무릎을 탁 치는데, 그렇다면 딸거 저야 겁나게 고맙죠. 딸거의 친구라고 하면 이 역시 웬만한 인물은 아닐 테고 인맥을 넓히고 좋죠 뭐. 어서 만나자고 하시죠. 그렇게 자다가 띠띠띠띠 전화를 하여서 한 놈을 불렀는데, 다들 아시죠? 이어 한참 뒤 베이징에서 최고급으로 치면 이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중국의 술집인데, 하지만 뿡 하고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하더니 아주 그냥 대놓고 그 앞에다 그냥 딱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뭐야 저것들은? 이 가게 뒤를 봐주던 칸창지들이 이 눈가리를 히트히트거리며 달려오는데, 아니 차량을 저렇게 더럽게 갖다 대면, 하지만 이 차에서 내리는 놈들을 보더니 기겁을 하는데, 왜냐면 그건 바로 이세 또라이 뚜정이었었으니 말입니다. 왜? 또 뭐라고 할라고? 그래, 또 어디 그 아가리를 한 나풀거려 봐라. 그러자 어르신이시군요. 노 플러블럼, 어르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자, 안으로 드시죠. 그 칸창스 놈이 곧바로 꼬리를 내리며 이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왜냐고요? 제가 전에 생략을 했었지만 두청 이놈이 또 이 중고회의 술집을 한바탕 박살냈거든요. 또 이 주차 문제 때문에 한바탕 했었는데 별로 임팩트가 없어서 제가 생략한 건데, 그렇게 두청이란 놈이 우쭐우쭐거리며 술집으로 들어가자 이 칸창스란 놈은 요 쩌르르르 달려가서 이 중고회의 사장놈한테 일렀다고 하는데, 그러다 누구? 그 염라대왕 같은 두청 그놈이 또 왔어? 아니 왜
또 그러면 이때 자다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와, 이 자다 형님이 친구라. 이 대체 어떠한 멋진 거물이 들어올까? 그 왕통다라는 놈은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. 근데 요거 뭐죠? 요 키 작으만 하고 아직 서른 살도 안 된 새파란 어린 놈이 이 운동복을 딱 입은 채로 들어오는데. 하지만 이 어린 놈이 어른을 배웠으면 인사를 해야지.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담배를 뻑뻑 빨아대? 왕통다가 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짜다 멘트도 봤다고 하는데. 하지만 이때 똑똑똑 하더니 이 룸이 문이 열리면서 한 나그네가 굽신굽신 거리며 들어오는데. 아이고,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뚜청 어르신이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. 너무나도 반갑습니다. 저 기억하시죠? 저희 중국회 술집이 사장입니다. 이러한 콧대 높은 큰 술집의 사장 놈은 선전시 정협위원이 왕통다 같은 놈도 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. 사실 이 왕통다는 아직 사장 놈과 말도 못 섞어봤는데 말입니다. 아니 근데 요 새파란 뚜청이란 놈을 직접 찾아와서 굽신굽신거린다. 어르신, 저번에 제가 어르신한테 드리려고 했었던 요 100만 위엔짜리 쿠폰이. 근데 그날 어르신이 술이 잘 되어서 이 못 챙겨갔더라고요. 자, 어르신 그러자. 아니, 에헤. 이 내 돈 내고 술 먹으면 되지. 쿠폰은 무슨, 에헤. 여러분, 100만 위엔짜리 식사 쿠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사장놈은 뚜청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쑤셔주고는, 자, 오늘 이 술값도 제가 쏘겠습니다, 뚜청 어르신. 그러니 좀 자주 찾아와 주세요. 그렇게 중국회 사장놈이 물러가자, 헐, 이 왕통다라는 놈은 이 어디 놈을 다시 보는데, 아니, 이놈이 좀 뭐라도 되나 하고요. 이어 고량주 한 잔 짠 하고, 들이키고는 자다이가 입을 여는데, 청거 다름이 아니다. 제 이 친구가 텐진시에서 이 샬리 승용차 5,000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어요. 그 텐진시라 하면 짱지둥이 멘트가 서지 않습니까? 걔 맨날 술자리에서 그 텐진시는 자신이 천하라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. 네, 여러분, 혹시 짱지둥 기억나시나요? 그 텐진시 공산당 성기 아들이었었는데 전에 뚜청한테 한번 꺾였잖아요. 이어 그 뒤에 억지로 뚜청이 수하에 집어넣었었고 계속하여 함께 쭉 따라다니고 있는데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짱지둥 그놈 그거 또 내 얘기라면 꾸벅 죽죠. 그렇게 뚜청이 아예 놈들 앞에서 확성기를 척 켜고 띠띠띠띠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. 짱지둥이 형님이다. 사실 짱지둥은 이놈들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는데. 아니, 허구한 날 무리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느 가게를 박살내고 다녔으니 말입니다. 하여 이놈이 이제 텐진시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그 뚜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무엇이요? 텐진시로 돌아가? 그럼 너 뭐 조직에서 나가겠다는 거니? 그럴 거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내놔라. 그럼 내 돌아가게 해줄게. 그러자 에헤헤. 손가락 하나요? 이 뚜청 이놈이 조직한 이세들이 조직도 그 조폭 조직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.